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슴도치 집사의 하루는 어떤지 궁금하신가요? 저의 다양한 하루 일과가 있지만 오늘은 전지적 도치 집사 시점으로 갑니다. 왜 계속 검은 화면이냐고요? 창문 하나 없는 제 방에 불을 끈 모습입니다. 그럼 불을 켜봅시다. 루비가 아침부터 밥 달라고 밥통 앞에 앉아있네요. 루비 집사의 첫 일과는 아침밥 챙겨주기입니다. 물통과 밥통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물은 정수기 물을 주고 있어요. 밥을 줄 때까지 저렇게 아침에 앉아있어요. 웃기죠? 되슴도치. 루비가 밥을 먹는 동안 밤중에 똥밭이 된 쳇바퀴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오염된 배변 패드를 갈아줍니다. 밥 먹는 거 방해했다고 심기가 불편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아침 하우스 청소를 끝냅니다. 루비 집사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자크가 고장난 걸 까먹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상 P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 워터를 좋아합니다. 퇴근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퇴근하자마자 역시 하우스 청소를 합니다. 쳇바퀴 청소와 저녁밥을 주는데 퇴근 후에 바로 할 때도 있고 자기 바로 직전에 하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 집사는 저녁밥을 먹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는 왜 항상 뒤통수가 따가울까요?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저녁밥을 먹은 집사는 루비와 놀거나 촬영을 합니다. 루비야? 루비야. 이후에는 잘 때까지 편집만 합니다. 진짜 편집만 해요. 루비 영상 말고도 해야 할 편집거리가 많아서 평균적으로 새벽 2, 3시까지는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바쁜 삶을 사는 루비 집사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루비 영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 뿅.